이거 계약이네. 완전 좋죠. 네, 저 계약은 좋아요. 그래.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놀 수 있잖아. 그렇죠. 재민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다. 아니요, 춤추면서 뛰어요. 아, 요새 목이 아파서 잘안 되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Is it heavy? Is it heavy? Is it heavy? Heavy의 뜻은 무거운. 무슨 씨? 어떤 씨? 그것이 어떤가 물어봤죠. 네. Okay, is it heavy? 라고 물어봤네요. No, it isn't. It's right. It's right이 아니고 it's light. Light. It's light. It's light. It's right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It's right. It isn't heavy? Heavy. 네? Heavy? 라고 물어봐요? No, it isn't. Not heavy. Okay, light의 뜻은 가벼운. Okay. 계속했어. Is it light? Is it light? Is it light? No, it isn't. It's heavy. It's heavy. No, it isn't. It's heavy. Are you weak? Are you weak? Are you weak? Weak. 무슨? 약한. 무슨 씨? 어떤 씨? No, it. No, I'm not. No, I'm not. Weak. Weak. 이것도 있지 않나? 이거 네. 어떻게 읽어요? Weak.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말? 어? 주말? 주말? Weekend. Weekend. Weak. Weak. 뭐지? 제가 배웠어요? 주. Weekend 하면 Weak도 알겠지. 주. 주. 7일, 7일, 7일. 아, 안 되네. I am strong. I am strong. Okay. I am very strong. I am very strong. Okay. 매우. 영어로 뭐예요? Very. 무슨 씨예요? 양념 씨입니다. 양념 씨. 앞제비 씨 뭐? 앞제비 씨. 앞제비 씨는 in 그거야. 양념 씨. 양념 씨다. 양념 씨 뭐뭐 있더라? 양념씨 하면 생각나는 것도 좀 얘기했어요. 양념씨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배운 거 뭐 있었더라? 하다시 비동사 두나 더즈 비동사 양념씨 그래서 또 양념씨의 종류가 뭐가 있었더라? Can. 어, can. Should. Should. Will. Will. May. May. 이런 것들이 양념씨였죠. Can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Should은? 뭐뭐 할 것이다. 아, 그래? May인가? 그럼 will은?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점점 이상한 대로 봤네. May는? 뭐뭐 할 것이다. 아, 엉망진창이네. 뭐뭐 할 것이다. 어떻게? 뭐뭐 뭐뭐. 뭐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매일. 뭐뭐 할 것이다가 매일이야. 윌이 아 뭐 휠이 뭐뭐 할 것이다. 누가? 윌. 그래 윌이 뭐뭐 할 것이다지. 슈트랑 매일가 만들어야지. 슈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메이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omorrow. It may in tomorrow. 뭐래? It may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omorrow. 넌 수영할 수 있니? You can swim. Can you swim? Okay. 나는 거기에 갈 거야. In, I will go there.
I will go there. 난 거기에 갈 것이다. I should go there. 예? 갈 것이다라며. 그래, 난 거기에 갈 것이다. I will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한다. I should go there. 오케이. 뭐, 갈 수 좀 오래 기억에 가는 게 없다. 네. 그래서 베리는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진 양념치지? 무슨 베리가 양념치냐, 양념치기는. 그렇죠. 양념치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비동사야.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하다시, 하다시. 비동사 또는 하다시가 와, 뭐뭐 하다란 뜻이 와야 된다고요. 비동사든 하다시든. 스트롱 뜻이 뭔데? 강한. 무슨 씨인데? 어떤 씨야? 그 베리가 양념 씨야, 저게? 아니야. 앞제비 씨는 아닌데. 앞제비 씨? 아니잖아요. 인 아니에요. 인, 온. 이런 게 앞제비 씨. 네. 응, 베리는. 그거였는데. 나는 어찌 강하다고? 어? 내가 네. 어찌 강하다고? 매우 강한. 어, 무슨 씨인데? 어찌시요. 예. 어찌시라고요. 어찌시. 나는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매우 강한 사람이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맨날 헷갈리네. 그치? 네. 어. 안 헷갈릴 때도 됐는데. 그렇죠. 안 헷갈려야지. 노력해. 이놈의 새끼야! 네! 죄송합니다. 막대비. 그 다음 3회. 에서는 뭐 배웠나요? 아주 재밌는 농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Funny farm. Funny farm. Funny farm. Funny의 뜻은 뭐고 무슨 시? 꽃게 어떤 시? Farm의 뜻은 뭐고 무슨 시? 농장 이름 시. 오케이, 어떤 농장? 꽃게 농장. 오케이. Funny farm. Funny farm. There is a bull on the farm. There is a bull on the farm. There is a bull on the farm.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서 설명했죠? 그쵸? 네! 어, 뭐? 얘기해봐. 첫 번째 뜻이 이것! 이것은! 아, 이게 이것이 이것은이란 뜻이다. 아, 아, 그러면 이제 this는 할 일이 없어졌다. 넌 집에 없어져 버려. 아니, 이것들! 아, 이것들이다. this, 응. there의 뜻이. 이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these는 뭐 할 일 없네? 그치? 그러니까 맨날 대충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뭐 이것들 this하고 this입니까 이게? 아까 there 어? 나왔는데 됐고 there를 저기 거기였는데. 그러면 저것은 뭔데? that이요. 저것들은? those. 이게 뭐 that으로 보이고 뭐 this로 보이고 these로 보이냐? 아니요. those로 보이냐? that으로 보이냐? 뭐 이것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두 번째 뜻은 없어요. 이게 다야? 그리고요. 응. 뒤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요. 뜻이 있다로 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뜻? I go there. 응. 나는 저길 갈 것이다. 난 저기 간다. 이것들 I will go there. 난 저길 갈 것이다. I can go there. 나는 저길 갈 수 있다. I should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한다. 네? 난 거기를 갈 수 있다. 갈지도 모른다. 나는 I may go there. 나는 거길 갈지도 모른다. 얘들이 양념식이고요, 얘들은요. 네. 네?
Hey, a bull. 한번 길어봤자. A bull.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Hey, 그래서 황소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bull. Hey, on the far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슨 씨? 박지비 씨. Hey, the far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n the far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에 누가 있대요? 어디에 물이 있대요? 어디에 누가 있대요? 어디에 항소가 있대요? 아, 농장에 항소가 있대요. On the farm에 there is a pool이래요. 네. 네. 뭐 할 때마다 뭐 새 뭐 그 똑같은 거 계속 들리겠네요. The pool is strong. The ball is strong. 얘들아 듣고 싶어요. 그 항소는 좀... 항소는 어떤 일? How is the bull? How is the bull? It is strong. Hey, 얘도 이렇게 설명했죠. 어떤 어떻게? 그렇죠. 어떤 어떻게 어찌 어떻게 하고 어찌는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How is the bull? 할 때 h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 황소는 어떻니? 무슨 시? 어떤 시에? 어떤지 물어봤고 어떤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Okay. 그래서 뭐? 저기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없는데 뒤에 비동사가 있다는 뜻으로 와야 된다. 오케이. 농장에 병아리들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아, where chicks are there? 응? Where? 이거 where? There are 요거 묻는다지 않았어요? 그냥 병아리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병아리들이 있니? 라고 바꿔달라고요. 응. 그렇게 썼잖아 내가. 병아리들은 농장에 있니? 응. 병아리들은 농장에 있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런 거 안 했는데. Are there chicks on the farm? Are there chicks on the far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뭘 네.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There are chicks. Are there chicks? 병아리들이 있다. Are there chicks on the farm? 정신 차리세요. 병아리들이 있다. Are there chicks on the farm? 정신 차리세요. 병아리들이 있다. There are chicks? 왜 묻는 느낌이 듭니까? 병아리들이 있다. There are chicks. 병아리들이 있니? Are there chicks? The chicks are small.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are the chicks? 병아리들 어때? How are the chicks? 오케이, 병아리들 작아. The chicks are small.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Not strong. 한 단어로 바꾸면 weak. 그래서 it's weak. It's weak.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donkey. The donkey is weak. It's weak. There are geese on the farm. There are geese on the farm. There are geese on the farm. Okay, 거위 한 마리는 뭐래요? Goose.
불규칙 복수형이네요. 불규칙 복수형. 맞습니까? 네. 뭐 알고 있는 불규칙 복수형에는 goose, geese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children, child. child, children. 단수부터 얘기해야죠. child, children. 그 person인가? 어, 그렇지. person, people. 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위들이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The geese are heavy. The geese are heavy. heavy를 두 단어로 바꾸면 두 단어요? 예. not weak. 응? 네? not right. 또 right래. 응? not light라니까 right가 light. 아니고요. light. not light. not light. 가볍지 않다. 그 거위들은 가볍지 않아요. The geese are not light. 오케이. 굿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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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세 개는 안 나요. 예.